두 번째 키워드는요, 융단 폭격의 불바다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가자 전장에 무력으로 개입을 해왔던 친이란 무장 정파 레바논에 지금 있죠. 이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융단 폭격을 감행을 하면서 레바논이 2006년에 있었던 전쟁 이후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은 어제 이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는 물론이고 동부까지 하루 동안,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무려 650차례의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이 맹렬한 공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헤즈볼라가 보유한 중장거리 미사일과 로켓, 또 드론 등이 있는 드론 등이 이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특히 가정집에서도 이 미사일과 같은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면서 이 공습 당시 2차 폭발이 일어나는 영상과 관련한 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은 이제 민간인을 사살했다, 민간인 피해가 났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여론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이 헤즈볼라의 군사시설을 공격을 했다. 그게 한 1,600여 곳인데 여기를 핀셋해서 타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어린이와 여성 90여 명을 포함해서 500명 가까이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부상자도 1,6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격받은 지역에서 수천 명이 피란길에 나섰고요. 학교 대부분이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레바논 남부와 동부 지역 병원에서는 부상자 치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런 인명피해와 피난 규모는 지난 2006년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전쟁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처럼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규모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지만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내각 회의에서 레바논과 인접한 북부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역시 북부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지상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작년 10월 이후에 저강도로 유지되던 양측의 무력 충돌이 지난주 이스라엘이 배후로 지목된 무선 호출기, 무전기 폭발 사건으로 헤즈볼라가 일격을 받은 이후 후에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헤즈볼라가 보복을 천명하자 이스라엘은 지난 20일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를 한 발 앞서 표적 공습을 해서 이브라임 아킬 등 헤즈볼라의 군사 작전을 주도하는 지휘관들을 살해를 했고요. 이후 남부와 동부에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라카드칼나 피 마르할라틴 자디다 운와누하 معركة الحساب المفتوح. Such as those used to store weapons to immediately move out of harm's way for their own safety. 이스라엘의 거센 공세에 헤즈볼라도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 헤즈볼라는요, 성명에서 이스라엘 군의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인근의 방산업체 라파엘을 비롯한 세 곳에 로켓포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과 관련해서 국제사회도 즉각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은요, 이스라엘의 대대적 공습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며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확전을 노리고 있다, 이란을 분쟁에 끌어들여 덫을 놨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우방인 미국은요, 중동의 높아진 긴장을 고려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이미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미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